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나의 친구가, 미운 친구가 있어. 미운 행동을 하니까 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미운 친구라도 웃거나 아니면 보시하거나 봉사하면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옆장이 두터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 일편단심인가? 그런 걸 보고 일편단심이라 하진 않죠, 그죠? 미워하는 걸 계속 쭉 미워하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도둑놈이었어. 그다음부터는 배신감에 막들수 있죠. 그렇게 마음이 우리는 확팍 그런 건잘 변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기까지는 참 이게 좋은 것이 나빠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천상에서 지옥 떨어지긴 쉬운데 지옥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면.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되게 쉬워. 아니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해서 좋게 뭐 행동을 해도 자꾸 의심하고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10년 지기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몇년 사귀다 보면 실망해. 그래서 손절해. 안 만나고 말아. 그렇게. 근데 사람이 성인도 아니고 내 친구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나랑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유유상종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유유상종이에요.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난 분이에요. 그 인연 있는 절친들은 서로 비슷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가 화를 내고 그가 뒷담화를 하고 그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걸 보면 바로 저게 내 모습인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러고 하는 거 아닌가? 이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얘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그남뭐 이상한 소음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그 남을 속이려고 하고 이러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아 저런 사람은 보지 말아야겠다. 결국은 내가 그를 손절하듯이 누군가 나를 손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절 당했다니까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살면서 손절 당한 적 있죠? 내가 손절하기도 했어. 내가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라고 한 것도 있지만 나도 당했다니까? 그 빈도가 얼만큼일까? 몇대몇 정도 될까요? 내가 끊은 경우가 더 많을까요? 내가 끊긴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저도 많이 끊겼어요. 절에는 사람이 오고 가잖아요. 왔다 지나가고 왔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처음 봤을 때는 스님 같은 스님 못 봤다면서. 야, 어떻게 스님 아는 것도 많고, 강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맨날 싱글벌 웃고 다니고, 야,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꿈 같은 스님 만났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 손절 당했어요, 제가 이제. 좋다 하면서 얼마 안 다니다가 이렇게 어떤 분은 조용히 사라지고 어떤 분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지스님은 어느 절이든 새로운 사람에게 더 잘해주기 줄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계속 있는 사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다니던 사람들보다 오늘 온 사람, 한달 전에 온 사람, 1년 전에 온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지스님들의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온 사람들은 절이 어색하니까 절에 계속 오게 하려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5년, 10년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쏟는 정성보다는 새로운 사람에게 쏟는 정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랬다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스님한테 상처받아.
스님,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5년, 10년 절을 지키고, 봉사도 다 하고, 보시도 다 하고, 불사를 다 해냈는데, 우리를 중시 여겨야지. 왜 저쪽 새로운 사람을, 뭔 모르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해주냐고. 스님도 우리를 너무 안 챙긴다고, 무시한다고, 무시한다고 이렇게 스님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스님도 사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이렇게 자주 주시고, 인사 자꾸 하고, 이렇게 그 칭찬 잘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안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만 많이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상처받고. 중도를 지키기가 사실, 이렇게.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한 6대 4, 기존에 있던 사람 4, 새로운 사람 6,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도 좋아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새로운 사람은 한 8, 기존에 있던 사람은 2. 이래되면 새로운 사람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님이 너무 챙겨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쫑크주고 그런다니까요. 단체로 밀어낸다니까. 야, 이래서 참 그렇다. 그러면 주지 스님들은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6대 4로 이렇게 해서 잘 챙겨줘야 되는데, 그래 잘하기 쉽냐? 이게 이제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도 마찬가지. 스님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님들은 출가하면서부터 무슨 교육만 받았냐면, 화두 들어야지,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신도를 멀리 해야 돼, 재물을 멀리 해야 돼, 오로지 공부만. 야, 그 신도들한테 이렇게 잘해줄 필요 없어. 그 도통하면 그 신도들이 다 모시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해가지고 수행해서 도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만 듣고 살았어요. 이렇게 신도분들한테 백일 기도를 때 이런 말을 하고, 또 이제 시험 보러 아들을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고, 또 이제 뭐 아픈 사람 오면 이렇게 하고, 또 A라는 단체와 B라는 단체에는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살기를 10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수행만 이렇게 하고, 수행하는 스님들하고만 또 이렇게 금남의 집이잖아, 절에는. 우리 수행한 선방은 금남의 집이에요. 금남의 집은 여성들만 있는 건가? 하여간은 총각들만 모여 사는 곳이 선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모여 사는, 비구들만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지식해지기가 쉽고, 사고의 틀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나 주지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대화가 이제 잘 안 되죠. 신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스님이 자비심을 닦아서 누구에게나 골고루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절에서. 우리 은사스님은, 또 다른 은사스님들은 이상하게 제자들을 편해. 우리 선배 스님들이 평등하게 하지 않아, 보면. 여러분들은 스님이면 다 평등할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선배 스님들도 불평등해,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포교를 하고 그러면 확 차이가 이제 이렇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해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수행하게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일찍부터 알아서, 아, 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이런 자비심을 닦아야겠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비심이지 않아? 그리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것에 역점을 더 두고 그런 수행들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성이 많아요. 이제 제대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만 문제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 문제야,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가 불평등해 왔잖아요. 지금도 불평등한 게좀 있어요. 여성들은 남성 앞에서 남성이 돈 벌어다 주고 여성은 살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남성이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 벌어다 주면 이것이 제일 왕이지 뭐. 돈 벌어다 주면 왕이지. 살림하는 건 시종이지. 여러분들은 이제 시녀로 살았어요, 시녀로. 집안에 무수리로 살았어, 무수리로. 그렇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은 왕. 집안 살림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이게 우리 여성들도 문제예요. 살림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육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살림을 하고 누구나 다 육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것을 누구나 하나요? 누구나 돈 버는 것을 하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살림을 돈 버는 능력처럼 살림을 잘 해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또 이렇게 살림이 엉망이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살림이 굉장히 쉬운 것이냐? 돈 버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냐? 이렇게 그돈 버는 사람은 살림하는 사람을 학대하듯이 막 부리듯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주 말하잖아요.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야, 내가 돈 벌렀나가고 네가 좀 살림 좀 해봐. 이게 사실 사람마다 능력은 또 다릅니다. 살림을 또 남자라 해도 살림을 더잘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성이라 해도 돈을 더잘벌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거의 여러분들 시대 여성들은 그냥 집안에서 무조건 살림만 감옥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 사실 그래서 더 무능해지고 더 이렇게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돼버렸어요. 그래 되니까 이제 남녀 성 쪽, 남녀가 이제 생각하는 사고 차이가 너무 커서 부부 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무술이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 관계는 상하 관계가 돼가지고 그둘다 불행해져요. 둘다 불행해. 한 명이라도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평등하면.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것이 은연중에 사회에 남아 있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같이 살거나 연애를 하면 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비구수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렇게 문제, 남녀가 불평등하다. 이것은 또 부모 자식도 불평등해요. 부모 자식도 평등해야지. 서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거주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엄마들은 행복할 수 있지, 자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식은 뭐예요? 불편해. 또 잔소리 들어야 되고. 같이 밥 먹기 싫어.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자식들 중에 길들여진 자식도 있어요. 이제 엄마가 잘 챙겨주고 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잔소리하는 것도 뭐그 정도야 그냥 한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한 관계냐? 어떤 것에 길들여진 관계는 아닌가?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도 사실은 평등해야 되는 거. 상호 존중, 평등이라는 건딴게 아니에요. 상호 존중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분명히 다른데 여자가 남자가 여성보다 힘이 더 세잖아. 힘으로 하면 이제 여성이 이제 끽소리도 못하지. 한대 때리면 여자는 픽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이 약하다고 여성을 학대하면 이것은 이제 불평등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왔다 갔다. 여성의 장점은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과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눈이 보이는 사람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이제 이렇게 눈의 능력은 불평등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평등하잖아요. 눈의 능력은 불평등하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아니, 돈 양은 차이가 있지, 불평등하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존중해주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을 보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눈 보이는 사람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해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하기는 커녕, 소유물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이런 것이 돼버리잖아요. 엄마도 잘 아들, 딸들에게 구하 비슷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남녀 사이가 불평등해서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주지스님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예전부터 오래된 신도도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눈길 주고, 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봉사 많이 해주시니까 좋네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눈길과 행동, 그리고 말까지 같이 가야지 존중이잖아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잖아. 근데 아들을 존중해주잖아. 근데 이제 존중한다는 것이 맨날 시키는, 너 공부해야지. 너 뭐하니? 야, 너 나한테 용돈 줘야지, 돈 벌었으면. 맨날 이런 것만 시키고, 너 청소도 안 하고 뭐하니? 이렇게. 야, 너 연애 좀 하고 그래. 야, 너는 결혼 좀 해봐라. 이제. 너는 아들 좀 낳아봐 좀. 맨날 요구만 있으면 이건 존중이 아니잖아요. 계속 요구만 하면 어떻게 존중해요? 예, 상대를 인정해주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어요. 자식은 엄마한테 사랑받길 그렇게 원해요. 자식은 아버지한테 사랑받길 그렇게 원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거 아주 쉬워요. 엄마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거 아주 쉽죠. 진실한 존중을 해주면 돼. 요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주면 평등하고 아들, 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을 주면, 그러면 자식은 끔뻑 가요. 근데 부모가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신도들끼리,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만 가지면, 존중한 마음을 비롯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언어의 기술을 익히면 돼요.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눈길을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표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표정은 이제 될 수 있으면 항상 미소 가득하게 웃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자주 웃으세요. 사람하고 대면할 때는 많이 웃는다고 뺨 안 맞습니다. 우리 오갑신 보살님 많이 웃으세요. 나는 보살님 웃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웃으세요. 보살님이 안 웃어서 문제야, 안 웃어서. 많이 웃어주세요. 웃으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잠깐이라도 이완이 돼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웃으면 화가 사그러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욕심 났을 때 어디 가서 이제 뭘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웃어보세요. 그럼 욕심의 정도가 한 30% 확 줄어요. 화의 정도도 30% 확 줄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상대랑 막 싸울,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서로 그 갈등하고 이렇게 콩나물 가격 빡빡 이렇게 이런 거 이제 깎을 때 이런 걸 일어날 때도 막 성내면서 하면 안 깎아준다니까요. 웃어야 된대. 웃어야지 이제 상대랑 싸우지 않아져요. 잘못 웃으면 뺨 맞긴 하는데, 이제 화가 났을 때 막 잘못 웃으면 뺨 맞기도 하는데, 그러지만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진정성이 있는 미소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무슨 회의를 할 때, 뭐 할 때 대부분 미소는 거의 잘 통하게 되고 그래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상대를, 나는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미소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네.